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스파이더맨 근황. 톰 홀랜드가 사재기 때문에 달걀이 없어서 닭을 샀다며 인스타에 올림. 그는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이며 다행히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함. 마인크래프트. 폴란드 정부에서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개설함. 폴란드 서버에는 퀴즈, 퍼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함. 요즘 프라모델. 일본에서 출시 예정인 조립식 프라모델 사이보그 핸드. 가격은 약 35,000원이며 다음 달 4월에 출시한다고 함. 간호사의 눈물. 영국의 한 간호사가 사재기를 중지해달라며 호소하는 영상을 올렸고, 영상이 화제되면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식료품 선물을 보냄. 신세대 말투. 맛있게 먹었다는 리뷰에 기분이 짱난다는 어느 사장님. 사장님이 학생들의 유행어를 잘못 배운 것 같음. 만우절 스킨.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만우절 스킨으로 파자마 별수호자 우르곳을 공개함. 가격은 약 만원이며 만우절에 출시할 예정. 의문의 팩포. 가족끼리 엠벙방 욕하면서 대화 나누다가 부모님한테 의문의 팩폭 당함. 우리 아들은 만화 좋아해서 그런 거 안 봐요. 2020년. 화려한 2020년을 기대하던 어린 시절은 역병 때문에 약국에 줄을 서고 트로트와 커피랑 계란을 손으로 400번 젓는 게 유행 중. 아, 근데 솔직히 달고나 커피는 인정이지. 태연 근황. 태연이 본가를 방문해 교복 인증샷을 찍고 인스타에 공개함. 태연이 15년 전 실제로 고딩 때 입었던 교복이라고 함. 헤르미온느. 사이버 강의 두 개를 동시에 듣다가 걸린 서울대 헤르미온느. 하다하다 온라인 수업도 대리 출석하는 세상. 중고나라. 부천에 사는 판매자에게 올 수 있냐고 묻는 구매자는 거제. 정보. 부천에서 거제는 차로 약 5시간 거리다. 악플러들. 아이유가 인스타에 화보 촬영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했는데 한 카페에서 이 시국에 무슨 짓이냐며 수많은 악플이 달림. 이후 아이유가 뭘 잘못한 거냐 고소하자는 여론이 나오는 중. 매호 대장. N번방 범인이 조주빈으로 밝혀지자 해축길에서 조주빈이 메시 팬이냐 날도 팬이냐로 싸우는 중. 밖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매호대전은 멈추지 않을 녀석들. 21학번. 선배님, 땡땡 교수님 어때요? 아, 좋으신데 버퍼링이 심해. 바이러스 때문에 캠퍼스 구경도 못해본 21학번들. 롯데리아 근황. 롯데리아에서 1인용 치킨인 1인 혼닭을 출시함. 가격은 만원이며 매장당 하루 30마리만 한정 판매 중. 여친의 비밀. 1년 사귄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인터넷 방송 BJ였음. 팬가입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송이면 일반적인 방송이 아님. 무개념 교직원. 고려대의 한 교직원이 유학생 40명에게 한눈에 반했다며 카톡에 논란 중. 그는 업무 중 개인정보를 빼내 연락했으며 고려대는 그를 고소함. 마트 알바. 마트 시식 알바하다가 백종원 만났는데 괜히 혼날까봐 드셔보라고도 말도 못함.
시식 알바생을 긴장하게 만드는 백주부의 위험. 공무원 고소. 동료 여직원에게 확진자라고 놀린 공무원이 고소당함. 확진자란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안 나가 살이 찐 사람들을 부르는 말임. 김담이 실물. 이태원 클라스 조이서 역을 맡은 김담이의 실물 느낌. 귀여운 외모와 달리 키가 170이며 얼굴도 작아서 비율이 진짜 좋다고 함. 고민 해결. 오늘 뭐 먹지? 라는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사위. 이거 하나면 배달음식 시킬 때 걱정 없음. 오뚜기 신상. 오뚜기에서 진짬뽕과 진짜장을 섞은 진진짜라가 출시됨. 농심 짜파구리에 대항하는 오뚜기의 야심찬 신제품. 아이돌 최초 블랙핑크의 뚜뚜뚜뚜 뮤비가 조회수 11억 뷰를 돌파함. K-POP 그룹 최초이며 4개월 전에는 10억 뷰 신기록을 세웠었음. 신작 영화. 영화 사냥의 시간이 다음 달 10일 넷플릭스로 공개된다고 함. 바이러스 여파로 극장 개봉이 연기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함. 극장 근황. 롯데시네마에서 월드워즈를 특별 재상영한다고 함. 한편 영가시와 감기도 같이 상영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됨. 사상 최초. 도쿄올림픽이 사상 최초로 1년 연기하기로 함. 한편 올림픽 연기에 따른 피해 금액이 약 37조라고 함. 최고령 완치자. 경북의 93세 할머니가 13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음. 그녀는 한국 최고령 완치자이며 두 차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됨.